자, 이번에 다룰, 뭐, 문제라고 할까? 어, 문제는 1부터 9,999까지 수가 있어. 수가 있는데, 자, 이 안에 있는, 어, 수, 9,999개의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숫자 5의 총개수야. 즉, 1, 2, 3, 4, 5할때그 5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537할때 그때 앞에 있는 5. 그 다음에, 뭐, 5354다 하면 5가 두개 있는 거지. 그 숫자 5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숫자 0의또총 개수를 물어봤어. 물론, 다른 것도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이두 개의 질문 안 해요. 뭐, 숫자 1의 개수, 뭐, 7의 개수 다 들어있다고 봐도 돼. 자, 근데, 일단은 결론적인 얘기부터 하면은, 얘는 뭐냐면, 여러 가지 능력을 묻는 문제인데, 첫 번째,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야.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문제를 수학적 문제를 자기가 풀기에 유리하게 풀기에 유리하게 다루기 편하게 약간 조작하는 나쁜 의미의 조작은 아니다 조작하는 능력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어, 숫자의 동등빈도, 빈도에 대한 어, 이해 요것도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숫자의 수의 규칙하고도 관련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좀 넓게 보면은 사실 사전식 배열법. 우리가 이제 사전식 배열법은 문자가 주도할 수 있고 숫자가 주도할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규칙 이해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 어, 물론, 어, 이게 다뭐 굉장히 크게 들어있다기 보다는 어,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관련된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해 볼 사람 한 고민해 봐. 대신 이제 풀이는 조금 다양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쌤은 조금 빠르게 편하게 푸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1부터 9999까지 숫자 있는데 쌤이 일단 1번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숫자를 조금 변형하려고. 어떡해요? 자, 1부터 9999까지잖아. 근데 얘를요. 0부터 9999까지의 수, 수 수로 바꿔도 상관은 없지. 아 물론 2번은 상관이 있지만 2번은 별도로 얘기하고 일단 1번 먼저 풀라고. 그럼 상관없잖아. 왜? 어차피 0 하나 더 추가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5의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 숫자를요. 다시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0000부터 9,999까지 해서 각 숫자를 요다네 자리로 만들라고. 네 개의 자릿수로 만들라고. 오케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원래는 우리가, 어, 문제, 원래 문제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나가잖아. 응. 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어. 일단 0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0 0 0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0 0 0 1 0 0 0 2 0 0 어, 0 3자 계속 쓸수 없으니까 중간 생략 그럼 여기는 0 0 0 9고 얘는 0 0 1 0그 다음에 0 0 1 1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고 왜 어차피 5의 개수는 영향 안 주잖아 자 근데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 자, 이렇게 만들면요. 사실 우리가 쓰는 숫자 보통 뭐꼭 진법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음, 진법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진법 얘기 를 살짝 할게.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우리가 쓰는 숫자가 10진법 체계지, 10진법. 그럼 10진법이라는 건요. 숫자가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이게 이제 로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숫자가 쓰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0부터 9까지 이 10개의 숫자 10개의 숫자 가지고 수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것도 그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뭔가 규칙이 있어. 0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이제 뭐야? 다시 0이 나오면서 앞에 숫자가 이제 10의 자리 숫자가 1 늘어나는 거지. 그다음에 또 다시 뒤에는 뭐야? 0 1 2 3 4 5 6 7 8 9 보통 이제 1부터 0까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1부터 10까지라고 말하는 것보단 0부터 9까지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더 일반적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앞에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에서 1을 쓰고 다시 뭐야 0 1 2 3 4 5 6 7 8 9 하고서 다시 앞에가 2로 바뀌는 거잖아. 근데 이 10의 자리조차 마찬가지야. 얘가 계속 돌면서 얘도 3, 그 다음에 4, 중간생략 9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0이 나오면서 앞에 또 그치. 100의 자리 숫자가 1이 생기는 거지. 이게 염들도 당연히 알고 있는 어 수에 대한 규칙이면서 이게 동등빈도를 가지고 얘가 보여진다는 얘기야. 동등한 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여기 쓰는데 물론 이제 각 자리수의 규칙은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 그렇지만 숫자가 0, 1, 2, 3 나오다가 3한번더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동등빈도하고 관련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수 숫자가 됐든 이제 사전식 배열법하고 연결할 때는 이제 문자도 마찬가지야. 뭐 우리가 뭐 ABC로 이런 걸할 수도 있으니까. 나름의 헷갈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사전식 배열법도요. 사실은 이런 수에 대한 규칙이 좀더 일반화된 거라고 봐도 돼. 그래서 우리가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사전식 배열법이 중복도 안 되고 빼먹는 것도 없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똑같이 담겨 있는 거야. 대신 대상만 다른 거지. 그치? 자. 그렇다면요. 한번 보자. 그러면 0부터, 0000부터요. 000, 중간 생략할 거야. 어, 중간 생략. 9,999. 그럼전 그 숫자는 9,998. 자, 그러면 사실은 9,999가 가진 의미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4자리로 네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라는 의미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 5,000에서 끝나거나 5,327 이런 데서 끝나면 더 어려워져.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루는 능력은 비슷합니다. 어찌됐든간에 어찌됐든간에 자 그러면 이 숫자는 몇 개일까? 아 이러면 또 오해 소지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네 자리는 수로 부를게. 자이네 자리 수는 몇 개일까? 즉 0부터 썼기 때문에요. 그렇지? 1만 개야. 뭐 이걸 행으로 표현한다면 1만 개의 행이 존재하는 거야 지금. 그럼 우리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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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낸 숫자, 그렇지? 하나 하나 떼어낸 숫자는 몇 개가 될까? 각 줄마다 숫자가 몇 개씩 있어? 그치. 네 개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숫자가 4만 개가 있는 거야.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이 용어가 헷갈리면 안 돼. 어.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0000, 0001, 000, 뭐 이렇게 9999, 9999 이렇게 얘기했을 때이네 자리 숫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 네 자리 수는, 수는 1만 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하나, 하나, 하나 떼어낸 숫자는 그치. 각 그 수마다 숫자가 네개씩 있기 때문에 4만 개가 존재하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규칙을 논할 수도 있지만 그냥 풀로만 얘기하면 자, 이렇게 써 놨을 때는요. 어느 다 이게 9999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9999가 사실 이네 개로 쓸수 있는 마지막 수란 말이야. 중간에 뭐5천에서 끊긴 것도 아니고. 오케이. 그러면 얘들이 네 자리에서 네 자리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규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야. 이렇게 썼을 때 어느 한 숫자가 더 많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다시 한 번. 어느 한 숫자가 더 많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우리가 쓴 수는 0부터 9까지 1 0개 숫자라고. 그럼 5몇 개일까? 몇 개긴. 그렇지. 이거의 10분의 1인 4천 개가 되겠지. 그럼 1은 몇 개일까? 뭘몇 개야? 4천 개지. 2. 4천 개지. 9. 4천 개지. 0은 이 상태로 하면 4천 개지만 그게 2번 답은 아니지. 조심해야지. 왜 2번 답은 아니에요? 아니, 원래 우리가 2번 문제에서 숫자 0의 총개수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숫자 0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었을 때 숫자가 아니라 여기에 샘이 노란색으로 쓴 거거든. 노란색으로 쓴 0은 이 0은 세지만이 0은 빠져야지. 그러니까 0은 별개지. 대신 이렇게 썼을 때 0은 4,000개가 맞긴 맞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번은요. 이렇게 하면 가장 빠르게 푸는 거지. 그런데 뭐 다르게 풀 수도 있어. 예를 든다면 예를 뭐 이런 식의 논리적 설명을 더 붙일 수도 있어. 하지만 풀이의 측면 또는 풀이의 효율성만 놓고 본다면 금방 선생님이 푼게 제일 빠른 거야. 자, 대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여기는요. 5가 어 1의 자리는 5가 어때? 10번씩 끊었을 때마다 5가 한 번씩 나오지. 그치? 10번씩 끊었을 때 5가 한 번씩 나와. 근데 얘네들이 만, 1만 개의 라인이기 때문에 10번씩 열열 끄는 게 어떻게 될까? 그치? 10번씩 끄는 게 1,000번 나올 거 아니야. 그때마다 그한 번마다 5가 한 개씩 나오니까 어쨌든 요 1의 자리는요. 5가 1,000개가 어, 있습니다. 이건 하고 지울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10의 자리에도 5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 5는 어떻게 나올까? 얘는 이렇게 나오겠지? 0이 열번 나오고, 1이 열번 나오고, 그치, 2가 열번 나오고, 5가 열번나 어, 그다. 중간 생략 5가 열번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 규칙이 다 돌아가는데, 그치, 100, 100개의 숫자가 필요하다고. 100개의 숫자가. 근데 그때 중간에 5가 열번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자, 10의 자리 같은 경우는, 10의 자리는, 자리는 100번마다 5가 어열번씩 나온다고. 10의 자리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요게 1만 개의 숫자가 있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00번 마다가 몇번 반복되는 거야? 100번 반복되는 거지. 100번 반복된다고. 이 100번이라는 숫자가 100번, 그 규칙이 100번 반복된다고. 그치? 응. 그래서, 100번 마다 10개씩 나오니까, 그게 100번 반복되면 곱하기 100하니까, 여기도, 어, 얼마가 돼? 1000개가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어쨌든 여기도 5가 1,000개, 여기도 1,000개, 여기도 1,000개, 여기도 1,000개. 그렇게 세서 4,000개라고 세도 돼.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틀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복잡하게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동등 빈도로 따져도 충분하다. 오케이. 응. 대신 나오는 규칙은 분명히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다 다릅니다.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번으로 넘어가자. 2번은 사실은 앞에 걸 풀었다는 전자에서의약간 응용문제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럼 얘는요. 그 어쨌든 눈치 챘는지 모르겠지만 여 사건으로 풀어야 돼. 직접 세는 거는 세는 게 이론상 가능은 해. 가능은 한데 직접 세는 건 되게 불편해. 불편해. 그래서 님은여사건로 푸는데 여사건로 푸는 방법은 자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첫째는요. 어쨌든 이렇게 없는 영을 만들었잖아. 그치 없는 영을 만들었을 때어 이렇게 쓸까? 오케이. 없는 0을 만들었어 0을 만들었다 이거지 만들었을 때 어쨌든 총 0의 개수는 총 0의 개수는요 몇 개가 돼? 그치 4,000개야 이것도 4,000개는 동일해 그럼 내가 억지로 만들었던 규칙 때문에 만들었던 0을 어떻게 하면 돼? 제외하면 되지 그래서 지금 요 그림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얘들 그치 추가된 0을 이 4,000개에서 추가된 영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 제외가 규칙이 편해. 생각보다. 왜요? 왜냐면 1의 자리 숫자가 어쨌든 간에 한 자리 숫자가 원래 한 자리 숫자 어, 한 자리 숫자가 몇개 있어. 이때는 영 집어넣고 나중에 따로 빼주는 게 좋아. 영 집어넣고 자 영부터. 왜냐면 우리가 1부터9까지 하면 한 자리 숫자가 뭐 이것도 상관없겠다. 아홉 개. 그치? 그다음에 두 자리 숫자는 1 0부터 얼마까지야? 1 0부터9 9까지야1 0부터9 9까지야9십 개야. 오케이, okay. 어, 그럼 이거는 뭐 이거 는 아예 빼놓고 시작해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한 자리 숫자가 아홉 개잖아. 그 아홉 개를 우리가 영세 개를 채워놓은 거라고. 그럼 이때 추가된 영의 개수는 3곱하기 아홉 개. 그럼 두 자리 숫자가 몇 개인지 도 세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빼도 돼. 오케이. Okay. 아니면 아니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 뭐냐면 두 번째. 근데 거의 동등한 내용이야. 동등한 내용이야. 그러면 원래 수에서 원래 수에서 원래 수, 그러니까 0을 추가한 거 말고 0을 추가, 이건 띄워놓자 어, 자, 원래 수에서 숫자의 총 개수를 셀 수가 있어. 총 개수, 숫자의 총 개수. 그러니까 하나 하나 떼어냈을 때 숫자 총 개수, 원래 수, 0, 0, 0, 0 이거 추가한 거 말고 그거 셀수 있어.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규칙이 있거든.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한 거는요. 1의 개수와 2의 개수와 중간 생략해서 9의 개수는요. 금방 우리가 왼쪽에 생 거는 차이가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러면 뭐야? 이 원래 수에서 숫자의 총 개수에서요. 얘네들의 총 개수를 빼면 남은 게 0이 되는 거지. 이여사 건이지 뭐. 그렇지? 자, 그러면 1의 개수 몇 개야? 4,000개. 2의 개수 몇 개야? 4,000개. 9의 개수 몇 개야? 4,000개. 그럼 1부터 9까지, 얘네들 총개수 얼마야? 4,000개 곱하기 9니까. 얼마야? 3만 어, 6,000개네. 3만 6,000개. 그럼 우리는 원래 숫자의 총개수 한번 따져보자. 어렵지 않아. 한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 1부터 9까지 9개입니다. 그 다음에 두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는요. 10부터 99. 이거 은근히 헷갈려더라. 10부터 99. 숫자 몇 개야? 그랬더니 어? 89개 아니에요? 망한 거지. 공식처럼 외우는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시그마 왜 배웠어? 시그마를 왜 배웠어, 얘들아? 그걸 생각해야지. 이게 시그마하고 무슨 관이요? 시그마가 염들 7부터 58까지야. 그럼 우리 어떻게 계산해? 여기가 뭐 k 이런 게 있어. 어떻게 계산해? 1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부터잖아. 1부터 58에서 어 1부터 7부터니까 6까지를 빼잖아. 이 원리야. 똑같은 원리야. 즉, 10의 압수를 빼야지. 숫자 개수를 따진 때요 10의 압수를 빼야지. 그냥 뺀 거는 간격수를 따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99에서 10의 압수 9를 빼는 거야. 그게 원리야. 그런 게 원리야.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게 원리가 아니야. 자, 그래서 어쨌든 뭐야? 90개의 숫자가 있는 거지. 어, 90개의 숫자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자리 수는 100부터 999까지야. 그러 앞에 99 빼니까 900, 어, 900개의 숫자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네 자리 숫자는요, 음, 1000부터 9,999니까, 이거 압수 999를 빼니까, 그치, 9,000개가 있는 거지. 봐봐, 다더 해봐. 맞잖아. 9,999개 의 숫자잖아. 자, 그런데, 이거는 원래 뭐 숫자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숫자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제는 얘들을 하나하나 떼어냈을 때 숫자. 오케이? 하나하나 떼어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의 총개수도 그치, 하나하나, 그니까 러 좀, 이거 가지고 뭔가 설명할 때는 말을 좀 잘해야 되겠지. 그냥 우리가 뭐37할때그 37이라는 것건 하나의 수로 볼수 있잖아. 그걸로 얘기할 거냐? 37에서 3, 7을 떼어내서 2개라고 얘기할 거냐? 요거를 구분되게만 잘 얘기하면 되는 거야. 보통 그것 때문에 또 헷갈려서 못 알아주면 안 돼. 오케이? 음. 그래서, 여기서는 수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몇 자리든 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떼어낸 거. 하나하나 떼어낸 숫자. 숫자의 개수를 좀 쓰려고. 자, 몇 개일까? 한개 숫자가 아홉 개 있는 거니까 여기는 아홉 개지. 자, 여기 몇 개일까? 숫자가 두 개씩 있잖아. 그게 90개니까 9 2 어, 180개가 되는 거지. 자, 얘도 마찬가지지. 얘는 숫자가 몇 개야? 그치지세 개씩 있는 거잖아. 세 개씩 있는 거가 900개 있으니까 얼마야? 2700개? 그치지 2700개.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어, 4개씩 있는 숫자가 몇개 있는 거야? 9천개 있는 거야. 그러면 4개씩이니까 4하고, 어, 3만 6천 개가 되겠지. 응. 맞나? 4하고 3 맞네. 어, 오케이. 이거 다 더해야 돼. 더 세만 조심하자. 더 세만. 틀리면 안 되니까. 자, 3만 6천 개에다가, 2700 개에다가, 180 개에다가, 9개. 이거 더 하는 거지. 응, 9, 8, 8, 8, 3. 3만 8,889개. 그치. 거기서 다른 숫자들의 개수 빼면 되는 거지. 3만 0천을 빼면 되지. 그래서 3만 6천. 요걸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빼면요. 어, 2,889개? 어, 이렇게 되네. 자, 뭐 요렇고 요것도 한번 세볼 사람은 세봐봐. 똑같은 결과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상식선에서 조금 맞는 답이 나와야 돼. 어쨌든 우리가 저렇게 영을 추가한 것까지도 다 따졌을 때 4천 개가 나왔으니까 그거보다는 분명히 적게 나와야 되겠지, 뭐. 그치? 물론 뭐 이건 단순 검토기 때문에 이게 맞았다가 아니라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답은 나오지 않았다 정도자. 어. 어, 그 정도만 뭐 파악한 거고요. 어쨌든 물론 이 쌤이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실제로 이 5의 개수라든지 0의 개수가 중요한 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결국 내가, 그치, 문제를, 문제를 어,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아이디어. 근데 이 아이디어는 솔직히 얘기하, 얘기하면 경험도 중요해. 어떻게 경험해? 어, 지금, 지금 경험했잖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이제 수에 대한 규칙과 동등 빈도에 대한 감각. 그 다음에 사전식, 결과적으로 이런 게 깔려서 문자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사전식 배열법에서 얘네들이 동,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 동등하게 로테이션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그 규칙에 대한 이해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선생님이 재밌는 수학 이야기 세 번째는요. 숫자의 어떤 동등 빈도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지 그런 감이 좀 있는지 한번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설명을 해 봤습니다. 잘 정리해서 어. 이와 갖게 된 능력이면 또는 분석 능력이면 잘 걸로 만들면 나쁘진 않겠지. 자, 그래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세 번째는요, 이렇게 정리합시다.